네,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울릉군청에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. 현재 저희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울릉군 지부이고요. 지부장입니다.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투쟁! 네. 아, 갑자기 저는 저기에 직원을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발언에 애써가지고 좀 먹먹한데요. 준비는 안 된 발언이지만 저희가 5월 1일 날 노동절 대회 때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. 전국에서 집회를 했었고, 근데 5월 1일 날 우리 강릉 지부의 건설노조 동지께서 분신을 했습니다. 2일 날 사망을 하셨고요.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정말 그 선을 악인 것 같습니다.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민주노총의 탄압,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다다랐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저희도 물론 군청의 군수님께서 탄압이 굉장히 심하십니다. 저희가 19년도 1월에 노도를 결성했는데 이 탄압을 너무 당하다가 저희가 20년도에도 180일에 농성을 했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놓고 농성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오셔가지고 울릉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, 저희도 윤석열 퇴진운동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